토니 빵땡 라뚜르라는 인상파 화가가 그린 바티놀가의 스튜디오라는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 화가들이 등장하네요. 여기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는 에두아르 마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화가는 이 그림을 그린 빵땡 라뚜르입니다. 뒤편에는 르누아르나 모네나 바지유 같은 인상파 화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짝 궁금함이 생기죠. 예술가들이 과연 진정으로 우정을 나눌 수 있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시장은 그리 크지 않았을 테고 자기의 작품을 팔아야 하니까 우정을 나누기보다는 경쟁의식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사실 창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혼자 하는 작업이죠. 예술가들에게는 우정보다도 오히려 고독이 더 필요한 그런 감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양쪽 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고독은 정말로 창작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사실 좀 꺼리지만 예술가들은 그 고독이라는 감정의 침잠에 들어가면서 자기 안에 있던 영감을 일깨우고 또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게 되죠. 그러나 또 동시에 그런 고독한 작업이 예술가의 작업이기 때문에 예술가들에게도 친구라는 존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떤 숨김 없이 털어놓고 그리고 내 자신 그대로를 이해해 주는 존재가 친구잖아요. 그런 친구의 도움이 없으면, 또 친구의 존재가 주는 든든함이 없으면 예술이라는 고독한 작업을 꾸준히 계속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료 간의 경쟁의식, 그러니까 우정이라기보다는 경쟁을 통해서 걸작을 창조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우정과 경쟁의식이 섞여 있었던 경우, 세 번째는 조금 경향은 달랐지만 그래도 상관없이 끝까지 우정을 이어가면서 서로가 서로의 작업을 격려했던 경우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생, 미켈란젤로는 1475년생이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23년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피렌체 출신이었기 때문에, 피렌체이거나 아니면 피렌체 인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두 사람은 당연히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왜 서로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일종의 질투였을까요? 내가 저 선배보다 그림 더 잘 그리는데 왜 저 선배만 잘 나가는 거야? 아니면 저 꼬맹이는 그림도 잘 그리지 못하면서 왜 자꾸 저렇게 여기저기 알려져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질투였을까요? 그것보다는 예술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두 사람의 라이벌 의식을 불태운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빈치가 그린 예수, 미켈란젤로가 그린 예수가 보이죠. 두 사람의 예수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다빈치의 예수는 약간은 중성적인 모습이고 슬퍼 보이는데, 미켈란젤로의 예수는 마치 고대 로마의 황제, 장군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몸도 굉장히 우람하죠. 이 두 그림의 차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서로의 예술에 대해서, 자신의 예술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예술에 대한 가치관이라는 것은 중세까지는 필요가 없는 감정이었어요. 왜냐하면 화가가 되기 전에는 선배 화가의 공방에서 도제로 일하면서 그림의 부분 부분을 똑같이 시키는 것대로 생산해내고, 한 명의 화가가 되어서는 또 자기의 공방을 운영하면서 공방의 도제들과 같이 그림을 작업하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화가 개인의 개성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주제도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았죠.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옮기는 것. 중세의 그림은 99%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개인의 개성이 그림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고 또 그럴 여지도 없었던 것이죠. 중세의 화가의 입장은 남학신을 만드는 그런 장인과 큰 차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사조가 시작되면서 특히 상업과 금융의 도시인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르네상스는 개인의 개성이 작품에 들어오는 것을 더 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술가들은 자신의 개성이 담긴 작품, 회화든 조각이든 이런 것들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예술가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이 필요했어요. 그렇지 않고는 자기의 개성을 발현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할 수가 없었죠. 바로 이 예술에 대한 가치관이라는 부분에서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천재답게 당연히 자기의 가치관이 맞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상대를 인정하거나 상대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술사상 최초의 두 천재의 라이벌 의식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선 연장자인 다빈치부터 보겠습니다. 다빈치가 가지고 있었던 예술가로서의 철학, 예술가로서의 가치관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빈치의 예술관은 자연이 하나의 대우주면 인체는 또 다른 소우주다였습니다. 다빈치는 자연을 관찰하고 또 자연을 과학자적인 입장에서 분석해서 그 분석한 바, 그러니까 자연과학적 지식에 예술가 자신의 창조력을 덧입혀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다빈치는 지나친 완벽주의자였고 2011년에 다빈치 작품으로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한 세상의 구원자 예수라는 작품,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2017년에 무려 5천억 원이라는 가격의 경매에서 낙찰받은 그 작품까지 포함해도 다빈치의 회화 완성작은 19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빈치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인체 해부도는 240점 넘게 남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의 미술사가인 케네스 클라크 같은 사람은 다빈치가 자신의 재능을 낭비했다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해요. 240점의 이 해부도를 그리기 위해서 다빈치는 39 이상의 시체를 해부했다고 하는데 이 시간에 그림을 더 그렸으면 이라는 생각이 미술사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빈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로 천재다운 눈부실 정도로 다방면에 걸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이 다빈치 스케치는 과학적으로 정확하기도 하지만 예술적으로도 상당히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런 다빈치의 인체 해부도 중에 흥미로운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태아와 자궁의 상태를 관찰한 다빈치의 스케치입니다. 그러면 좀 무시무시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임산부의 시체를 해부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의학 연구를 위한 시신은 사형수의 시체를 사용했는데 임산부를 사용시키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 다빈치가 그린 태아의 모습은 다빈치가 지금까지 얻어온 인체에 대한 지식 플러스 다빈치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이 인체부도 옆에 중요한 단서가 등장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뭐가 보이나 하면 식물의 그 씨방과 씨앗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다빈치는 지금 이 자신이 상상한 태아와 자궁의 모습을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식물의 씨앗과 씨방의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빈치의 가치관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체는 하나의 소우주다. 그리고 자연은 대우주다. 이것이 다빈치의 가치관이죠. 그러면 다빈치에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 최고의 스승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연입니다. 다빈치는 자연을 관찰해서 그 지식을 자신의 그림에 응용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빈치가 그린 그림 중에 이 암굴의 성모라고 해서 동일한 주제를 두 점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동일한 주제를 두 점 그렸나 하면 그림을 청탁한 밀라노의 원죄 없이 잉태하신 성모 수도원이 이 왼쪽 그림을 처음에 봤고 마음에 안 든다라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계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오른편 그림을 한 번 더 그렸습니다. 두 점 다 정말 뛰어난 작품이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왼쪽 작품인 오리지널 작품이 더 뛰어나지 않은가라고 생각됩니다. 이 암굴이라는 공간, 축축한 지혜의 공간, 잉태의 공간, 이 신비로운 공간에서 홀연히 성모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성모의 얼굴을 이 그림에서 맨 먼저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의
표정과 눈길과 손짓에 의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등장인물을 차례로 관찰하게 돼요. 성모의 시선과 손길은 성모 왼편에 있는 아기인 세례 요한에게 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두 손을 모아서 누구에게인가 경배하고 있죠. 그의 경배를 받고 있는 오른편 하단에 앉은 인물은 아기 예수입니다. 예수는 손을 들어서 자신에게 경배하는 요한에게 화답합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마치 예수를 보호하듯이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밀라노의 수도원이 이 그림을 처음에 보고 반대한 이유는 바로 이 천사입니다. 천사의 존재가 지나치게 그림에서 부각되게 그려졌고 천사의 시선이 그림 바깥을 향하고 있어서 그림이 산만해 보인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다빈치 본인도 약간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손이 아기 예수의 머리와 마리아의 성모의 손 사이에 있어서 두 사람 간의 유대감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버전에서 다빈치는 천사의 존재를 조금 축소해서 그리고 천사의 손도 내리도록 그렸습니다. 이 암굴의 성모에서 특히 왼편의 루브르 버전에서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닥에 이끼와 작은 꽃들이 피어 있는데 이 바닥에 꽃이 피어 있는 부분은 사암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암은 모래가 굳어서 생긴 바위죠. 이 암굴은 사암과 화강암의 일종인 휘로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암은 단단하지 않은 무른 암석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꽃이나 이끼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강암의 일종인 휘로감은 단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이끼나 꽃이 피어날 여지가 없죠. 그 부분이 구별되어서 그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빈치는 지질학에도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지질학적인 과학적인 자신의 지식을 그림에 이용한 것이죠. 아무튼 이 그림에서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이 천사의 존재를 다빈치가 그린 스케치가 남아있는데 이 다빈치의 천사 스케치를 자세히 보시면 특별한 점이 발견됩니다. 왼쪽의 눈은 정면을 보고 있고 오른쪽 눈은 다른 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가지고 각자 다른 데를 보게 이렇게 양쪽의 시선을 다르게 분산시키려면 이곳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과학자인 다빈치가 이 점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나 이렇게 시선을 분산시켜서 그리면 그림을 보는 사람이 방 안에 어디에 있더라도 그림 속에 그려진 인물이 그림을 보는 나를 마주보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빈치는 이 관찰을 바로 모나리자에도 이용합니다. 지금 모나리자의 눈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 눈이 각각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이것을 모나리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다빈치의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 이 모나리자는 뛰어난 그림인가요? 이 그림을 보러 루브르에 가서 다들 실망하고 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그림이 너무 작아서이겠죠. 세로의 길이가 71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그림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정말로 뛰어난 혁신적인 그림입니다. 우리는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 그려진 그림들을 다 보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그 후대에 그려진 그림들을 다 보았다는 가정을 싹 없애고 이 그림이 그려졌던 당시 1500년대 전반의 시선으로 이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모나리자는 약간 무서운 그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과 거의 똑같았기 때문에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피렌체의 실크 상인의 아내인 리자 게라르디니라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몸을 살짝 틀고 앉아서 정면을 바라보면서 살짝 미소를 짓다가 그 미소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을 때 입술을 움직여서 웃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웃을 때 얼굴에 광대뼈를 위로 올리면서 웃죠. 지금 이 모나리자를 보시면 이 광대뼈가 올라가면서 웃다가 그 광대뼈가 내려오고 있는 순간을 포착한 그림입니다. 역시 해부학의 대가 다빈치답습니다. 다빈치는 이 얼굴 근육과 입술 근육을 해부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웃고 있는 인간의 얼굴 표정을 가장 정확하게 재현한 것이죠. 그리고 다빈치는 스푸마토라고 해서 여러 번 유화 물감을 덧칠해서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의 윤곽선을 흐릿하게 만드는 기법을 창안해 냅니다. 자연에는 선이 대단히 드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실 때 저의 어깨와 팔 부분이 선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은 선이 아니라 면이잖아요. 그래서 다빈치는 이 인물의 윤곽선을 또렷하게 그리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번
유화 물감을 얇게 덧칠하는 방법으로 인물의 윤곽선을 희미하게 그렸습니다. 그림의 뒤에 그려져 있는 배경은 신비로워 보이는 자연인데 자세히 보시면 구불구불 강이 흘러서 S자 모양으로 강이 이 그림의 모델 리자의 가슴 부분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죠. 이것은 다빈치의 철학, 인체는 소우주, 자연은 대우주라는 다빈치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다빈치는 여러 번의 해부를 통해서 심장이 온몸에 피를 보내는 혈액을 보내는 기능을 하고 있고 그 혈액을 싣고 가는 것이 혈관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 심장과 혈관이라는 존재는 대우주인 자연으로 보면 저수지와 그러니까 샘과 강 같은 존재입니다. 몸 구석구석에 수분과 혈액을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다빈치는 이 그림의 배경에 샘과 강을 그리고 그 강이 심장 부분으로 흘러가게 함으로써 자신의 예술에 대한 철학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그림은 미완성이야. 눈썹이 그려지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빈치의 제자가 다빈치의 공방에서 그린 이 모나리자의 모사본, 프라도 미술관에 있어서 프라도의 모나리자라는 이 모사본이 있는데 이 모사본에는 가느다랗지만 눈썹이 그려져 있거든요.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에서 눈썹이 거의 날아간 이유는 뭔가 하면 눈썹은 사실 선이 아니라 많은 털의 집합이죠. 다빈치는 실제로 아주 가느다란 붓으로 그 털을 하나하나 다 그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가느다란 붓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 털들이 조금씩 그림에서 옅어져서 결국은 사라지고 만 거예요. 이렇게 실제 인간의 모습을 가장 완벽에 가깝게 재현했다는 것만으로도 모나리자는 정말로 혁신적인 작품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빈치가 본인의 정체성을 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빈치는 밀라노의 루도비코 공작의 궁정에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이 루도비코 궁정에서 다빈치가 주로 한 일은 공학자, 군사기술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기 제조가 또는 연극 연출자였습니다. 특히 밀라노 궁정에서 새해에 뭐 아니면 결혼식, 개선장군 뭐 이런 여러 가지 축하 행렬에서 다빈치는 많게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축하 행사, 퍼레이드, 연극 같은 것들을 감독했다고 합니다. 다빈치가 그린 이 출연자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다빈치는 밀라노에서 1500년대의 송승환 감독, 봉준호 감독 같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다빈치의 연극에 대한, 드라마에 대한 이해도가 돋보이는 작품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다빈치 본인의 실수로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희미해졌죠. 왜냐하면 다빈치는 젖어있는 벽에 수채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프레스코화를 잘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림을 너무 천천히 그리는 습성이 있어서. 그래서 다빈치는 그림을 이 벽화를 조금 천천히 그릴 수 있도록 이 그림이 그려진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레치의 수도원의 식당 벽에 납을 한번 칠하고 그 위에 유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림이 벽에 달라붙지 못하고 썩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그림은 이렇게 많이 훼손되고 말았는데 이 그림의 실제 색감은 이 정도였을 겁니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많이 훼손됐지만 놀라운 그림입니다. 일단 그림에 드라마가 살아있습니다. 다빈치는 긴 식탁에 예수와 열두 제자를 전부 앞을 보는 모습을 앉혔습니다. 드라마에서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올 때 보통 카메라를 등지고 앉아서 밥을 먹는 연기자는 없습니다. 그것과 똑같죠. 다빈치는 한마디로 연극 연출자의 경험을 살려서 모든 등장인물이 정면을 보는 것이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드라마를 극대화시킨 데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화가들은 최후의 만찬을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사실 밥 먹는 장면이면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식탁에 모두 둘러앉아야 하는 거잖아요. 자,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예수가 막 폭탄 선언을 한 직후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모두 동요합니다. 그리고 이 동요하는 제자들을 다빈치는 각각 3명씩 4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4개의 그룹은 자신의 손과 얼굴 표정으로 제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놀라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3명이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의 폭탄 선언에 놀라고 있다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그룹은 핵심 그룹입니다. 왼쪽부터 유다, 베드로, 요한입니다. 그림의 이제 범인이죠. 유다가 가장 낮게 그려져 있고 그의 얼굴이 가장 어둡습니다. 베드로는 분노한 얼굴로 손을 칼처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가 체포될 당시 칼을 꺼내서
로마 병사의 귀를 잘랐다라는 부분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다는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요한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입니다. 예수의 오른편에 있는 세 번째 그룹을 볼까요? 이 세 번째 그룹은 질문하는 그룹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에게 손과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선생님, 그가 누구입니까?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왼편에 있는 한 남자가 손을 이렇게 위로 치켜들고 있는데 검지를 이 남자가 도마입니다. 도마는 훗날 예수가 부활했을 때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의 옆구리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본 후에야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죠. 바로크 화가인 카라바초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에서도 지금 도마가 예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다빈치는 이 손가락 제스처로 도마가 훗날 부활한 예수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 미리 알려주고 있죠. 맨 오른쪽의 그룹은 의논하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자기들끼리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아 글쎄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 그룹의 가장 왼편에 앉은 푸른 옷을 입은 제자가 마태입니다. 이 마태는 손을 왼쪽으로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그 손은 예수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예수 넘어 유다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태는 유다를 의심하고 있는 걸까요? 이 소란의 와중에 예수는 홀로 고요하게 양손을 빵과 포도주 쪽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핵심인 성찬식으로 막 나아가는 장면이죠. 그야말로 정지에 있는 하나의 드라마 같은 그림입니다. 다빈치는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연극 연출자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고 그의 그림 솜씨는 제 개인적으로는 미켈란젤로보다 더 뛰어나지 않았나 라고 생각됩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런 다빈치를 질투하고 경쟁의식을 느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죠. 두 화가는 피렌체에서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기 때문에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화가가 벽화 배틀을 벌인 적도 있어요. 1500년대 초반에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각기 피렌체의 베키오 궁의 대회의장 벽에 피렌체가 그 거쳐온 기념비적인 전투를 그림으로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작품은 모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다빈치는 또 넘치는 실험 정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고대 이집트의 무덤 벽화를 그린 납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려다가 그림을 망쳤고 그 후에 결국은 바살이라는 미켈란젤로의 제자인 화가이자 미술사가가 그 위에 그림을 다시 프레스코화로 덧입혀서 그리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다빈치의 벽화를 모사한 스케치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스케치만 보아도 말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생사를 가르는 전투를 벌이고 있는 박진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반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카시나 전투는 목욕을 하다가 기습을 받은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좀 산만하고 중심이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 실제로 미켈란젤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화가라기보다 조각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24살이라는 나이에 만든 이 피에타라는 걸작을 통해서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 피에타는 죽은 예수를 무릎에 눕혀놓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인데 사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비례상의 실수가 있습니다. 죽은 남자의 몸은 상당히 크고 무거울 겁니다. 그런 남자의 몸을 여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지 못하죠. 아마도 금방 미끄러져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에서 마리아의 몸은 실제보다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예수의 몸은 실제보다 조금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무릎에 풍성한 옷주름을 만들어서 그 비례상의 실수를 싹 감춰버렸어요. 놀라운 작품이긴 하지만 24살의 천재가 만든 작품이라는 한계도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신의 죽은 아들을 안고 마치 이 내 아들의 죽음을 보라라는 식으로 한 손을 펼치고 있는 마리아의 얼굴은 고요하게 명상에 잠겨 있는 듯하고 자식을 잃었다는 어머니의 슬픔은 거의 보이지 않죠. 미켈란젤로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너무 젊고 창창한 나이였습니다. 이 피에타와 피렌체의 다비드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린 미켈란젤로는 교황궁으로 초청됩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에 미켈란젤로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죠. 사실상 이 그림이 미켈란젤로가 완성한 거의 최초의 그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 어려운 천정화를 미켈란젤로는 4년에 걸쳐서 별다른 조수의 도움도 없이 거의 혼자서 그립니다. 서서 이렇게 위를 보면서 그렸기 때문에 목이 삐뚤어지고 평생
눈병으로 고생을 했다고 해요. 눈으로 안료가 쏟아져 들어와서 이 천정화는 창세기의 첫 번째 장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는 하느님, 아담과 이브, 노아의 방주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는데 이 천지 창조의 모든 등장인물들의 몸은 너무나도 우람하고 장대합니다. 예를 들면 해와 달을 창조하는 하느님을 보면 하느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뭔가 찌푸린 노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너무나도 육중합니다. 이 찌푸린 얼굴의 하느님은 세상이 자기의 천재성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젊은 미켈란젤로의 분노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유명한 이 아담의 탄생에서도 하느님의 몸은 활기에 차 있고 아담의 몸은 아직 생명의 기운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약간 나른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하느님의 옆구리에 아직 창조되지 않은 아담의 반려 이브가 있습니다. 아담의 시선은 하느님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느님을 넘어가서 자신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내 이브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 아담의 탄생에서도 하느님의 몸과 아담의 몸은 아주 우람하고 근육질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이브의 탄생인데 이브의 탄생 사방에 잘 알 수 없는 누드의 젊은이들이 그려져 있죠. 이 누드의 인체를 이뉴도 또는 이뉴디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굳이 그림의 전개와 상관없는 누드를 그리고 건장한 인체를 그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미켈란젤로가 이 천지창조를 그리기 2년쯤 전에 로마 근처 에스큘리아노의 포도밭에서 발굴된 이 라오콘 군상을 보고 큰 어떤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비장하게 몸을 틀고 있는 단말마의 비명소리가 금방이라도 우리 귀에 들릴 듯한 이 조각을 보고 미켈란젤로는 깨닫게 되죠. 바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조각을 재현하는 것. 이것이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상태다. 이게 바로 미켈란젤로의 예술관이었습니다. 그는 회화가 조각보다 더 열등하다. 그러니까 조각이 회화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했고 조각 중에서도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조각이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는 회화 그리고 조각에서 이 고대 그리스의 조각의 아름다움을 재현하는 것을 필생의 목표로 삼게 됩니다. 여기서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가치관은 완전히 갈라지죠. 다빈치의 스승이 자연이라면 미켈란젤로의 스승은 바로 고대 그리스의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반된 가치관은 화해할 수 없는 것이고 두 사람의 사이는 결코 좋아질 수 없었던 것이죠.